네, 이번에는 2016년 6월 GTQ 2급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2급-2JPG, 2급-3, 2급-4JPG 세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액자 형태를 구성해 주는 건데요. 자, 지금 색상 보정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2급-3 그림이네요. 자, 화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소스 화일을 2급-3, 2급-2, 2급-3, 2급-4. 세 개의 화일을 열어보시고요. 요거 저기 무궁화 꽃이네요. 그러면 무궁화 꽃이 여기가 색상 보정이 된 거고요. 2급-3? 아닌데요? 파란색 계열. 요건데요. 자, 액자는 이렇게 필터를 제작해주고, 레이어 스타일, 여기는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를 줘라. 그리고 글자에 효과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보죠. JPG 이미지 400에 500이니까 새 도큐먼트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일 U. 400에 572dpi. 제가 다니면서 봤더니요, 여기를 해상도를 기존 화일인 300dpi 이런 걸로 해서 시작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잘못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자, 화일명 줘서 시작해 볼까요? G123456789 다시 성함 다시 2번이라고 저장합니다. 자, 일단 액자부터 먼저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액자는 여기 하늘에 사람이 있는 그림이네요. 자, 요거죠? 네.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컨트롤 V. 자, 이때요. 2번 문제는 크기가 다안 맞아요. 크기를 여러분들이 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T 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는데, 화면에 꽉 차게 컨트롤 0. 이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모양을 보기 좋게 실제로 문제와 유사하게 이렇게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선택을 한번 잡아볼까요?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안쪽에 문제와 유사하게 셀렉트를 잡습니다. 모퉁이가 살짝 둥글려져 있어요. 해볼까요? 셀렉트, 모디파이, 스무스, 부드럽게 하겠다. 제가 봤더니 조금 더 많이 평상시보다 둥글린 것 같아서 7픽셀 주겠습니다. 선택 반대. 셀렉트, 인버스. 선택 반대한 걸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J. 레이어 비하 카피가 되겠죠. 밑에 레이어는 눈을 끄고요. 방금 복사한 레이어를 가지고 액자 효과를 하려고 합니다. 필터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때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전경 컬러. 전경 컬러로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전경 색상을 흰색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놓치십니다. 자, 필터 갤러리 들어가시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스케치. 여기 있네요. 텍스처에 스테인드 글라스. 전경색을 흰색을 줬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이때 쉘의 크기는 눈으로 보시고 적합하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기본값 나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요. 안쪽에 테두리를 5픽셀 FF9933. 자, 만들어 볼까요? 마술봉 툴로. 하얀 빈 공간 클릭하시고요. 전경 컬러를 FF99, 한글이라 FF9933. 자, 원하는 컬러, 주어진 컬러 주시고요. 에디트 메뉴에 스트로크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명심해 주세요. 5픽셀 선택 잡은 바깥으로, 아웃사이드, 주어진 컬러로. 좋습니다. 오케이. 자, 테두리 둘러졌고요. 선택 푸시고 현재 레이어를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주십니다. 아웃크로우 아니군요.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는요, 여기 화면에서 살짝 조절하셔서 원하는 그림자의 느낌을 찾아주십시오. 이제 현재 작업된 밑에 레이어 눈을 켜주시면 이러한 느낌이 완성이 되셨죠. 네, 그럼 이어서 해볼까요? 왜 아저씨가 너무 날씬하네요? 살짝 위치 다시 잘 잡으셔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색상 보정 2급-3 그림 가져보겠습니다. 2급-3 2급-3 그림에서요. 자, 첨성대만 셀렉트를 잡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합니다. 퀵 마스크 셀렉트 툴로 첨성대를 브러시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셀렉트를 잡습니다. 화면도 컨트롤 0 좀 키워서 잡으시고요. 사실 요 뒤에까지는 그림이 좀 가려지니까 디테일하게 안 잡으셔도 돼요. 이런데 너무 막 시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그래도 나는 너무 찝찝해서 싫다 하시면 Alt키를 눌러서 셀렉트를 취소해 줄 수 있겠죠? 셀렉트를 뺄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신 걸 여러분 작업하는 화면에 오셔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어디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될까요? 요 사람과 여기 사이에 위치가 그 사이에 들어가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크기 조절해 볼게요.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자, 크기 잘 조절하시고 위치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봤더니만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하고 아웃그로우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파란색 계열 보정 뭘로 하죠?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단축키 컨트롤 U 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얘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파란색 계열로. 그런데 파란색이 한 톤의 파란색이 아니죠. 이것처럼 한 톤의 파란색을 만드시려면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채도 적당히 파란색 계열. 채도 조금 더 올려볼까요? 파란색 계열. 그림과 유사하게 파란색이 좀 더 진한데요. 파란색 계열. 그쵸? 채도를 좀 많이 올려줘야겠네요. 오케이. 파란색 계열로 색상 보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그로우 네온의 효과네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아웃그로우 네온 효과.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예요. 이번엔 2급-4 그림을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무궁화 꽃입니다. 2급-4 그림을 무궁화만 셀렉트를 퀵 셀렉트 툴로 잡았습니다. 두 방에 됐어요.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자, 얘는요. 액자보다 위에 있는 레이어죠. 액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커런트 레이어로 두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십니다. 장미꽃 아니 무궁화꽃이 왔습니다. 오, 위치도 좋고요. 잘 잡으신 걸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문자 효과를 한번 써볼까요? 나라 전통사랑 나라사랑 궁서체로 쓰여지네요. 40포인트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스트로크 주어졌습니다. 자, 타입 툴에 가셔서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니까요. 굳이 칼라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고요. 빈 공간에 넉넉한 빈 공간에 쓰겠습니다. 자, 글꼴은 궁서체. 왜 우리가 심각한 얘기를 할 때 나 궁서체다 막 그런 말 하는데요. 궁서체 글씨의 크기는 40포인트 40 레이어. 아, 이제 글씨 한번 써볼까요? 전통사랑 엔터 치시고 나라사랑. 자, 컨트롤 엔터에서 글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한번 봐볼까요? 앞에 있는 칼라 FF0066. 오케이. 자, 두 번째 에코. 두 번째 칼라 한번 줘볼까요? 색상 66FF99. 아, 칼라 참 66FF99. 이게요. 참 디자인적으로는 영 그렇죠. 색상도 어떻게 이 소농빛과 이런 노란 색상을 그냥 저기 연습을 위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글씨를 줬고요.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가 있었네요. 미처 못하고 나왔을 땐 다시 한번 여기 FX 이펙트 부분을 더블 클릭해 들어오시고요.
스트로크 3픽셀 주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FFFFFFF.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글씨가 뭐가 돼 있어요? 슉 하고 날아가네요. 자, 그러면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다이프툴이 눌려져 있어야지만 위에 옵션 바에 이렇게 랩 텍스트가 활성화됩니다. 랩 텍스트를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네, 슉 구부러진 느낌이 플래그도 아니고요. 라이즈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라이즈 효과를 위치 잘 잡으셔서 전통사랑, 나라사랑.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